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the Bible opens, the miracle opens.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로마서 15장에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 꿈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후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바울에 의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그 소중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로마서 15장에서 1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39일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15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로마 서바나 예루살렘이고 등장인물은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 베베를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베푸신 유대인들과 땅끝의 모든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바울이 시편과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써보낸 로마서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정통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로마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 비유한다면 바울 자신은 제사장이고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는 주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자신은 이를 돕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만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만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며 이미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진 로마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는 것은 더 먼 곳 땅끝으로 가기 위한 선교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써보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바나는 토끼라는 뜻입니다. 서바나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의 끝인 서바나를 땅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이 계획을 위해 로마 교회에 들르겠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러 번 로마에 가려 했으나 그것이 쉽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고 그동안의 전도 여행도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로마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첫째, 바울과 전도팀 일행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길 때 받음직한 섬김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셋째, 로마 성도들을 기쁨으로 만나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다메섹 외톨이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산헤드린 공회 세력과 결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줄기차게 달려온 1, 2, 3차 전도여행 과정을 통해 수많은 동역자와 함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로마 성도들과도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희망하며 그 열망을 담아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전달자 베베 집사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마지막에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의 문안을 전하며 앞으로 새로운 센터로 역할을 감당할 로마 교회를 기대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반면 로마 성도들이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처럼 로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미리 경계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경고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전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위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많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숲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난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제적인 도움에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이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도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